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52회 4차 여름 캠프. 지난주에 이어 강릉에서도 다시 한번 성도들이 모였습니다. 기쁜 소식 선교회 강릉 수양관에는 약 천여 명이 기대에 부푼 캠프 첫날을 맞았습니다. 52회 수양회를 맞이해서 참 벌써부터 마음이 벅차고 또 너무 감사할 마음이 또 있고요. 또 전하시는 강사님의 목사님의 말씀이 또 기대가 되고 이번 수양회가 너무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.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되고 이른 아침 성도들은 풍성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본당에서는 새벽 말씀부터 오전 AB 시간까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로 설교가 진행되면서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을 양식 삼는 기회가 됐습니다.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나오는 것들이 참 아름답고 귀하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되새김이 되면서 제 마음에 아 참 그렇구나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생각이든 그거는 상관없이 말씀이 참 내 안에 들어와 일을 하는 것이 복되구나 참 감사하다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이제 그 마음이 들어졌습니다. 오후 시간 독서토론 아카데미에서는 한국독서개발연구원의 신문자 원장이 마음의 DNA를 바꿔라라는 주제로 강의했습니다. 깊은 사고력을 키우고 한 번 더 생각해야 보이는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면서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강연을 들으면서 아 나도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또 잘못 이것을 내가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.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상대방보다 진짜 내 마음의 근본 DNA가 바뀌어져야 내가 이 안에 이제 그런 새로운 마음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내가 이런 독서 활동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소망을 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습니다.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는 늘 기쁜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. 그리고 각 지역에서 준비한 공연들. 특히 첫날 저녁 예배에는 가수 서수남 씨의 특별 공연이 펼쳐져 성도들이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. 이어진 기쁜 소식 원주교회의 트루스토리와 강릉구역에서 준비한 특송으로 예배는 더욱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. 4차 강릉캠프에서는 기쁜 소식 인천교회 박영준 목사가 주 강사로 저녁 말씀을 전했습니다.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완벽히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. 성도들의 웃음과 소망으로 가득 찬 제52회 4차 여름 캠프는 오는 5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. 굿뉴스TV 김정훈입니다.